오늘의 시작 에너지 필요한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텐션 업, 스탠드 업, 라이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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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콘서트. 자,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 소개할게요. 대주 대세 중에 대세 추파타의 자랑 김호영씨 어서오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실력기 매력 올타임 넘버원 조건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투샷을 보는군요. 아, 그러니까 말이죠. 투샷을 지금 저희가 라디오에서는 처음입니다. 네. 맞아, 아. 오, 진짜 처음이네요. 네, 라디오는 처음이네요. 아, TV에서는 종종 있었나요? 네, 네. 종종까지는 또 아니었고. 아,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고.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 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예. 뭐 그런 게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네. 토크쇼 뭐 맞아요. 나갔던 거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최근에 저 너튜브 했을 예. 때 한번 나왔던 아, 거 맞아요. 맞아요. 워낙 친하셨어요 두 분이. 어, 그럼요. 네네네 친하죠. 서로 딱기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눈만 봐도 알죠. 어, 이거 호영님 말 듣네. 눈만 봐도 아 우리 마마시구나. 우리 마마. 자, 우리 호영 씨는 뭐 매주 월요일마다 보는 사이고. 그렇죠. 조건 씨는 작년 5월에 2AM으로 만나고 네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조건 씨는 또 남 같지가 않아. 우리 또 최파타 패밀리이기도 했었고. 네, 맞아요. 정말 아기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어쩐 일이야. 정말 남 같지가 않지. 오랫동안 함께 했었는데. 맞아.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4월에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첫 월요일. 네. 그래서 4월을 에너지 있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분을 모셨는데 음흠. 사실 오늘 정선아 씨도 이제 함께하기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선아 씨가 이제 약간 개인적인 이유로 네, 네. 건강상의 이유. 예.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예. 아쉬워요. 아쉬워. 너무 아쉬워요. 예, 맞아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세 자리를 해놨는데 맞아요. 예. 선아 씨 지금 집에서 잘 듣고 계시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딸이랑 같이 예. 아마 지금 경청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너무 아쉬워했어요. 본인도. 그럼. 저희 둘 오늘 아침에도 두 분에서 잘 즐기다 오라고. 대신 뭐 다음에 한번 나와 주셔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면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정선아 씨랑 벌써 이제 뭐 21년 우정인데 절친이잖아요. 절친이죠. 예. 근데 심지어 같이 방송을 이렇게 라디오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진짜 없는 거 심지어 저희 세 명은 또 라디오는 처음이었고 아.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아쉬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예. 아쉽네요. 네. 오늘 그래서 우리 특히 또 호영 씨가 네. 모자에 또 힘을 줬냐고요? 힘을 주고, 예. 지금 뭐 모자랑 이제 벨트랑 구두랑 같은 걸로 힘을 줘봤어요. 예, 너무 아니, 또 근데, 브랜드가 다르면 예. 또 튀니까. 아니 근데 또 이렇게 헤드폰을 쓰냐고 모자를 이렇게 카우보이 같아. 카우보이. 그러니까 예. 또 다른 멋이 나네요. 느낌이 좀 있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카우보이 같아. 그러니까 지금 또 양쪽에 이렇게 줄이 있는데 예. 그걸 또 조건 씨가 네. 머리 예. 쓰다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또 퍼포먼스를. 마마 이런 거는 누가 가르쳐 주니? 저희 그냥, 그냥 나오는 거야. 눈만 봐도 알아요. 네. 오늘 같은 가방을 또 메고 오셨다고요? 약속된 게 아니었는데. 아 정말? 같은 브랜드에 예. 같은 디자인의 색깔만 깜짝이야. 다른 컬러만 다른.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호영이가 좋나 아니면 조건이 좋나 이러면서. 아유, 예. 제가 정말. 호영이 형 저번 스케줄에. 그 메고 온 가방을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영업 당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사야겠다. 그래서 그때 마침 샀는데 네. 오늘 같이 또 들고 그렇죠. 올 거라고는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어요. 최파타 별그램에 가방 인증 사진도 올려드릴게요. 갖고 들어오지 아침부터. 나 깜짝 놀랐어. 윤수정 씨가 와 오늘 드디어 조건 씨 나오네요. 보고 싶던 조합입니다. 두 분의 케미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김선영 씨가 네 누가 호이고 누가 권이야 똑같아 똑같아 키키키. 두 분은 누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생긴 거요? 예. 생긴 거는 다르죠. 네. 뭐 생긴 건 다르죠. 누가 뭐 더 잘생겼다 아니,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형도 되게 하얗고 저도 하얗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서로 얼굴을 바꿀래면 바꿔요? 아니요 안 바꾸죠. 그 봐.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네? 아니 그게 나서가 아니라 조건은 조건으로서 이 얼굴로서 이제 하는 왜냐면 이제 우리 조건 씨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강하잖아. 완전 퍼포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제가 무대 위에서의 조건의 어떤 그 퍼포먼스는 이 조건의 얼굴과 조건의 맞아. 몸매와 이 비율과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완성되는 거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호영 씨는 어떤 걸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호영이 네. 형이 끌어올리는 그 에너지. 에너지. 저랑 또 다른 에너지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호영이 형이 말해준 것처럼 저는 뭔가 되게 행동. 약간 약간 슬랩스틱 그런 퍼포먼스. 네. 형은 뭐 한 번 털면 와장창창창창창 그냥 에너지를 털어주기 때문에 네. 아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에너지입니다. 제가 지금도 말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호영 씨가 이제 예전에 라스에 나온 거를 네. 제가 돈을 주고 다시 봤어요. 유료 결제를 해서. 그러기 쉽지 않은 쉽지 거잖아. 않죠. 그 재방송 보면 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기분 좋은 에너지. 네, 처음 나왔을 때 네, 내가 얘기했잖아.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700원 달라고. 맞아. 아, 다시 본 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최파타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권희 씨는 이제 저한테 저 어떤 에너지, 지금 끌어올린 에너지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용인 것도 있어요. 맞아요. 아시죠? 온에어 켜지면 이렇게 집중. 그런데 이 온에어 밖에서도 정말 정말 우리 권희 씨는 저는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분의 그런 타오르는 그 태양 같은 그 에너지는 야 이거는 저랑은 좀 또 달라요. 그래. 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예. 그래서 저희가 뭔가 서로 이게 그 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좋아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래서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지만 오늘이 이제 4월의 어떤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4월 3일이지만 그래서 아, 두 분을 특별히 모신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오늘 내 멋대로 넘어칠 수 없죠. 지금 원래 제 코너거든요. 원래 제 코너인데 고정 코너. 네, 제꼈잖아요. 제끼고 지금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우,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호이 마마님. 유민영 씨가 홈페이지에서 게스트 공지를 보고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호영 씨랑 조건 씨 방송에 같이 나온 거 몇 번 봤는데 두 분의 케미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최파타 너무 기대돼요. 자, 보실 수 있어요. 네. 2326 님이 네, 조건 씨 연습생 시절 조건 씨 아버님께서 저희 H 자동차 통근 버스 기사님이셨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뵈면 항상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셨어요. 버스에 조건님 사진이 붙여져 있던 게 생각나네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럼 예. 되게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예. 버스 기사. 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그럼. 앞에서도 네. 근데 대부분 아빠들이 앞에서는 안 그러고 네. 뒤에서 완전요. 아니요. 아빠는 앞에서도. 저는 또 아들 하나니까는 네, 또 힘들게 데뷔를 한 과정을 보셨으니까 네, 자랑하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그럼. 똑같을 것 같아요. 예. 네. 또 아버님은 또 굉장히 피부가 또 까만짝짝하고 맞아요, 맞아요. 체격이 또 막 단단하시고 맞아. 막 그러세요. 맞아, 우리 조건 씨가 어머님 많이 닮았나? 어머님이 좀 왜소하신 편이고 예. 하얗시고 네 어머님을 좀 닮았죠. 예. 네. 근데 어머님도 에너지가 보통 아니에요. 그래요. 예. 강아지 키우는 거 보니까 보통 아니세요. 예, 예. 예. 두 분 노래방 가시면 난리가 나네요. 노래는 누구를 닮았어요? 노래는 어머니가 좀 네. 근데 또 아버지 쪽에 피가 또 흐르는 게 예. 아버지 그 고모들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다 창하시는 어머 가수셨어요. 그렇구나. 네. 못 이겨 못 이겨. 예. 자, 장지은님이 어머 권희 오빠 저 IM이에요. 평소에 즐겨 듣는 코너에 드디어 오빠가 나왔네요. 잘 오셨어요. 반가워요. 평소에 즐겨 듣던 청취자님이 또 저희들의 팬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나온 이유가 좀 있죠. 예. 네. 그냥 나오진 않으셨어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못 나오신 정선아 씨, 그다음에 네. 조건 씨, 저 김호영 셋이서 저희가 네. 공연을 해요. 네, 4월 16일 날 일요일 날 단 하루. 맞아요. 네, 단 하루 5시. 예, 더 컬러즈란 콘서트를 또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많이 와주세요. 제목이 확 와닿는다. 네, 더 컬러즈. 예. 여기 더 컬러. 여기만 봐도 그냥 컬러가.
항상 막 블링블링. 정말 강렬한 다른 컬러들이 그렇죠. 모여서 예. 근데 사실 두 분이 빈손으로 오질 않으셨어요.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니 예. 선물 갖고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 또 저희가 공연 홍보를 위해서 어머머머머. 이렇게 또 초대받아서 나왔잖아요. 세상에. 예.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 공연에 오실 수 있는 어머. 어머. 티켓 선물. 어머. 를 드립니다. 야. 그래서 더 컬러즈 VIP 티켓. VIP 티켓을 네, 1인 2매로 네 분께 쏘는 거고요. 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1077 여기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티켓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자리가 생각보다 또 많이 팔렸더라고요. 네. 빨리 개 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 두 분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VIP 티켓 1인 2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께 선물 드릴 거예요. 네. 예. 그럼 이제 네 분이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1인 2매로 네 분. 네 분. 네 분. 네 분. 네. 예, 예. 자, 그리고 이 유나 님이 아직 공연을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세 분의 미친 텐션이 일산까지 느껴지는 거는 기분 탓일까요? 네. 아직 지금 공연도 보지 않았는데 에. 느낌이 오지. 느낌이 오지. 있죠. 네.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텐션하면 김보영, 텐션하면 조건, 또 오늘 못 나오신 텐션하면 정선아인데 이 텐션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조합인데 이 세 분이 더 컬러즈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각기 다른 컬러로. 하루. 야, 그 컬러 보고 싶다. 제가 봐도 예, 예. 제가 봐도 진짜 약간 기빨리는데. 거기다가 딱 하루 공연이니까. 제가 관객으로 가도 막 그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 처음에 저희 공연 이제 한다고 기사 났을 때 뭐 건강 보조제를 뭐 엄청 먹고 가야 된다. 잠을 12시간 숙면을 하고 가야 된다. 뭐 밤새는 거 아니냐 등등. 아니 그러면 그날 단 하루잖아요. 4월 16일 하루. 일요일 하루. 네. 2회 공연이에요? 1회 공연이에요? 1회 공연이에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리미티드죠. 리미티드. 오, 네. 그냥 끝장이네. 끝장이에요. 그렇잖아. 이렇게 공연이 좀 많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그날 다 쏟아내고 끝이네. 네. 심지어는 또 그날은 저희가 관객 또 지치겠는데? 밀레니엄 오케스트라 이제 그 컴퍼니랑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라이브 연주와 그리고 굉장히 인생을 라이브하게 살고 있는 네. 이 세 명이 각자의 무대와 또 같이 뭐 이렇게 그런 무대를 좀 꾸미죠. 와, 맞아요. 단 하루. 단 한 번. 그 공연이 주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뭐 남기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남김 없이 그야말로 불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럼 거기에 토크도 좀 들어갑니까? 그럼요. 김우영이 있는데 예. 토크 진행을 빠지면 내가 거기 왜 갔겠어? 토크와 노래와 춤과 네 와. 여기 김우영 씨가 거의 뭐 MC라고 보면 돼요. 네. 거의 다 이제 객석의 반응 호응까지. 그렇죠. 네. 최빛나 씨가 저랑 제 친구들은 모이면 다들 토크 욕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 말할 때 드릉드릉 하거든요. 근데 두 분도 저희 못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청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호영이 형이 얘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저희가 공감 안 하는 부분이 없어요. 공감을 하니까 어머머 그래. 맞아 하고 되게 뭔가 얘기할 만하지. 공감하면 그리고 또 저희 서로 리액션을 잘해줘서 그러면 정선아 씨는 어때요? 선아 씨도 굉장히 얘기를 또 잘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선아 씨가 화두를 던지면 거기에 이제 조건 씨랑 제가 버무리는 거죠. 예. 네. 버무리죠. 걔는 그냥 이제 뭐 콩나물, 고추장, 뭐 시금치, 재료를 주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비빔밥으로 굽는 거예요. 네. 맛있게. 그렇군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라이브 한 곡 들어볼 건데 네. 먼저 김호영 씨가 준비한 노래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거예요? 아,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뮤지컬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했었던 작품 중에 Man of La Mancha라는 또 작품이 있고요. 아마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최파타 식구들이 예. 같이 와서 공연을 보셨을 텐데 제가 맨 오브 라만차에서 했었던 역할은 이 돈키호테를 모시고 있는 산초 역할을 했었어요. 네. 너무 잘 어울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 맨 오브 라만차의 맨 오브 라만차는 첫 오프닝 곡으로 해서 맞아요. 돈키호테와 산초가 모험을 떠나겠다라는 내용을 알리는 맞아요. 곡인데 기대감 증폭. 사실 오늘 이제 뭐 그
이 돈키호테 할 사람은 없잖아요. 예, 예. 제가 1인 역 다 하는 겁니다. 아, 1인 다역 예, 다 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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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그래서 되지. 한번 제가 준비해 예, 봤어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무려 1시 18분의 라이브입니다. 네. 지금 물 한 컵 들이키고 계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먼저 돈키호테가 말을 한다. 들어라 썩을 때 못 썩은 세상아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나 여기 깃발 높이고 일어나서 결투를 정하는 도다. 나는 나 돈키호테 람만차의 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 나를 깨운다. 날 휘몰아가는구나. 그 어느 곳이라도 영광을 향해 가자. 나는 산초 어디든 끝까지 따르리. 주인님을 보좌하는 자랑스러운 길동무. 다시 돈키호테가 들어라 비겁하고 악한 자들아 너희들 세상은 끝났다. 신성한 전투의 막이 올랐으니 저희는 승리하리라. 가자 산초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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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가자! 하이! 나는 나 돈키호테 람마 차의 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 나를 깨운다. 날 휘몰아가는구나. 그 어느 곳이라도 영광을 향해 가자. 맨 오브 라만차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오, 진짜 공연 보는 예, 것 같았어요. 돈키호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돈키호테, 돈키호테도 될 것 같아 진짜. 예, 예, 예. 우두선 씨가 와 역시 본캐로 돌아오셨을 때 제일 멋있네요. 아, 예. 맞아 맞아. 뮤지컬 배우입니다. 맞아요. 예. 제일 멋있어요. 3548님이 노래 듣는데 당나귀 타고 싶어지네요. 빠져든다. 이채영 씨가 지금 마치 공연을 보는 듯한 실감이 느껴져요. 관람하고 싶게 만드는 욕구가 샘솟네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야말로 끌어올려요. 맞아요. 네. 김인윤 씨가 호영님 목소리도 채파타 음향도 진짜 최고. 채파타 듣기 잘했어요. 오, 음향까지도 예. 우리 또 감독님이 신경 써주신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박소연 씨가 와우 정말 대단한 공연이네요. 꺄 1인 2역도 가능한 호영님 내 귀에서 한 편의 뮤지컬이 펼쳐지고 있어요. 언제나 멋진 호영님이지만 본업할 땐 더 멋지다. 1열 가운데 자리 잡고 보고 있는데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입금해야 할 것 같아요. 입금해요. 입금해요 신한은에. 와 자, 오늘 김호영 씨, 조건 씨 함께하는 업업업 콘서트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12시 23분 되고 있는데 정말
라이브로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 시간에 좀 라이브가 좀 힘들죠? 부당하잖아요. 뭐 부담까지는 아니지만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요 시간이라는 것보다도 이 라디오라는 이 매체에서 맞아요. 이 노래를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예. 않죠. 맞아요. 진짜. 소리로만 다 들리기 때문에 네, 맞아요. 좀 약간 긴장이 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너무 잘하셨고요. 아이고, 네. 2727님이 세 분 그룹명은 호영 씨가 즉흥적으로 지은 거예요? 싹쓰리의 뒤를 잇는 싸가지들. 이름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고요. 역시 리더는 호영 씨네요. 선아 씨랑 조건 씨가 맡은 역할도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세 분 그룹명이 싸가지들이에요. 아니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저희 이제 세 명이서 예. 한번 어떤 그 온라인 컨텐츠 촬영을 했어요. 컨텐츠 네. 촬영을 하기 전에 그냥 저희가 세 명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뭐 선아 씨 쪽에 스텝이 그냥 이렇게 우리 사진 찍어준다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선아 씨가 이제 선아 씨랑 조건 씨가 저기 호영 씨 얘기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 조건 씨가 리더 저 말씀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싹쓰리 뒤를 잇는 싸가지들입니다. 예. 이러고 했는데 그게 되게 웃겼어요. 그냥 맞아. 네 이제 그러면서 뭐 싸가지들이 됐군요. 네 그렇게 예. 됐죠. 그냥. 싸가지들. 그러면 선아 씨랑 조건 씨는 이제 이쪽이 리더가 이제 얼떨결에라면 얼떨결에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형이 리더면은 셋 중에 이제 제가 막내가 되어 버렸고 예. 퍼포먼스 예. 예 퍼포먼스 장인이지 퍼포먼스로 그치? 이제 또 무대를 또 화려하게 꾸며줄 그런 거고 또 선아 누나는 이제 보컬이죠 예. 아니 그래도 또 엔딩 요정 뭐 이런 거 엔딩 요정 예. 엔딩 요정은 저희 셋 다 해야죠 셋 다 해야 돼요 다 해야죠. 요즘은 예. 엔딩 요정을 다 각자 막 잡아주니까 예. 그럼요 비주얼 센터는 비주얼 센터는 당연히 예. 정선아 씨죠 너무너무 빛이 아름답잖아요 그럼 그날 또 얼마나 씨가. 뒤집어지는 드레스를 입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성별의 어떤 느낌을 봤을 때도 예. 정선아 씨가 또 가운데 있어줘야 우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홍일점이니까 예. 맞춰주고 강수영 씨가 이미 친한 사이긴 하지만 새로운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런 점이 있었나? 몰랐던 점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두 분도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있으신가요? 새롭게 알게 된 거? 새롭게 알게 된 거? 일단 권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은근히 그 사업가 기질이 조금 있다고 제가 느껴요. 맞아. 아니 직접도 몇 개 했잖아요. 맞아요. 네, 몇 번 이제 그런 경험도 있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이제 연예인으로서 아티스트로서의 조건 씨가 방송에서 보여질 때 뜨거운 에너지를 막 보여주니까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그 이면에 사실 어쨌거나 항상 있을 때 막내고 저랑 나이 차도 꽤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냥 좀 동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활동도 했고 연습생 기간도 굉장히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어떤 좀 뭐 이런 좀 경력이 있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우대를 해주게 되는 본인의 어떤 노하우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비즈니스 쪽으로 되게 일을 잘 메이드하고 그러는구나 그럴 때가 제가 있죠. 그래. 감사해요. 그래 사업도 좀 했었고 그렇죠. 계속 경험은 있죠. 경험은.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4부에서도 그런 얘기 좀 하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우리 조건 씨 라이브 무대가 열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뭐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뭐 목격담 혹시 있다면 미담 네 얼른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조건 자이언티의 I'm the One 음원으로 듣고 올게요. 화져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좌정 에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 타임 4부 시작했고요. 텐션 올려! 에너지 올려!
자, 김호영 조건 씨 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두 분이 가져오신 선물이 뭐냐면 4월 16일 일요일 단 하루 단 한 번 공연, 네, 더 컬러즈 VIP 티켓 1인 2매로 네 분께 그러니까 총 8장이 되는구나. 8장. 난 네. 아까 4장에서 저도. 예, 예. 헷갈렸어요. 자, 1인 2매로 네 분께 그러니까 총 8장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관람 원하시는 분 어떻게 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1077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문자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고릴라는 공짜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나 이런 이 공연 꼭 가고 싶다. 뭐 이런 이유를 보내 주시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최정미 씨가 호영 씨가 TV에서 조건 씨를 처음에 딱 보고 어머 저건 뭐야 내 미님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또 막상 만나보니까 더 잘 맞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잘 맞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님이니까 당연히 잘 맞을 수밖에 아니, 그러니까 없죠. 조건 씨 처음 딱 봤을 때 아 그런 생각 했었어요? 아 그렇죠. 처음에 이제 조건이라는 네. 사람을 모르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 예. 이제 그 토크쇼 예. 하는 이제 그 세 바퀴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 전에 이제 2AM은 너무 알았을 거 아니야. 2AM의 뭐. 조건을 그닥 관심 없었어요. 아, 예, 예, 예. 예. 제가 노래를 잘 안 들어서 관심도 없었고 더 뮤지컬만 하고 있을 때니까 크게 이제 그게 없었는데 조건 씨가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게 어머, 너무 애가 톡톡 튀고 예. 말도 재밌게 하고 예. 막 표정도 귀엽고 막 그런 예. 거였어요. 제가 아니 저 뭘 저 말투와 저 음성의 어떤 데시벨과 저 어떤 표정 저 내 미니미양이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서는 제가 조건 씨를 처음 봤었던 그 프로그램에서 같이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보통 예를 들면 뭔가 성격이나 어떤 성향이 비슷하다 이러면 약간 부딪힐 수 있잖아요. 서로 약간 마치 라이벌 구도인 것 마냥. 그치? 근데 이제 방송 매체에서는 되려 우리들을 라이벌 구도로 만질지언정 전혀 우리 둘은 그런 마음이 없고 아니 너무 이게 얘기가 잘 통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진짜 저는 예. 처음에 형 만났을 때 저보다 그렇게 형인 줄은 몰랐어요. 맞아 맞아.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친구거나 예. 뭐 많아봤자 한 살? 예. 한두 살이겠죠. 또래겠거나 했죠. 근데 왜냐면 형도 저랑 뭔가 눈만 봐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형이 이제 한숨을 쉰다. 그럼 이제 알아. 하면 이제 우리는 서로 솔직하니까 서로 막 올릴 거라 올려면 어쩌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숨 쉬면 저는 한숨으로 대화해요. 하면 이제 여기서도 에휴. 뭐 이렇게. 길게 물어보질 않아요. 한숨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이랄까? 야, 끌어내릴 때도 되게 에너지가 있다. 그렇죠. 저희들은 끌어내릴 때가 왜냐면 어느 정도 올려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내려봐야 기본 일반 사람들 정도예요. 저희도 저희도 쉬어야 되니까 저희 둘이 있을 때는 좀 끌어내리는 스타일이죠. 노홍철 씨도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죠. 저도. 그분도 엄청난 에너지 있죠 있죠. 근데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해한대.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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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간 기다려봐 다시 충전하느라고. 충전하고. 맞아 근데 충전이 필요해. 지금 충전 중이야 충전 중이야. 김성희 씨가 두 분이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다소 즉흥적인 편일 것 같은 분은 누구인가요? 사실 보기에는 두 분 다 아주 계획적일 것 같고 의상, 신발, 모자 하나 다 세심하게 챙기고 맛집도 검색할 것 같은데 어때요? 내가 아는 호영 씨는 이런 거 해요. 네. 그렇지 계획적이에요. 그런 엄청, 느낌이죠. 엄청 계획적이야. 네. 조건이는 어떤가? 저도 계획적이에요. 저도 평소에도 계획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예. 하루의 루틴을 제가 만들어놓은 계획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틀어지면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일 뭐가 있으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뭐부터 네. 쫙 샤워를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운동 PT가 있었다. 예.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트레이너 형이 미팅이 생겨서 오늘 PT를 못 한대. 그래서 그 다음 스케줄까지 두 시간이 떠.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그 두 시간 동안 예를 들면은 아 운동 취소됐다. 좀만 더 누워 있다가 나가야겠다. 예 성향이 아니라 저는 그 두 시간에 또 뭘 해야 할지. 뭐 예를 들면 뭐 호영이 형 지금 밥 먹었나?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샵에 가서 뭐 머리를 조금 다듬을까? 약간 뭐 일을 만드는 그렇구나. 스타일이에요. 아, 예. 피곤해요. 우리는 오 취소됐대 더 자자 뭐 이러는 그렇죠 네. 그런 쪽에 가깝지 저 같은 경우에 그렇죠. 호영 씨도 안 그럴 것 같아. 저는 이제 그게 집을 나왔느냐 그치 맞아 아니냐의 차이가 집을 심해요. 나오면 안 들어가. 맞아. 안 집을 들어가. 나왔는데 이런 상태면 다시 집은 들어가지 않고 저도 거기서 이제 일을 만들지만 집을 나가기 전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저는 뭐 두 시간 더 잠을 그치, 잡니다. 그치 그치 그리고 엄마 밥 먹고 에이,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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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뭐 의상 컨셉이나 그런 거는 다 저녁 때 해놓고 자는 편이에요? 네. 저 그래요. 후드까지 다.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그냥 바로 입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가끔 날씨에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있잖아. 있죠. 그럴 때는. 변수가 있으면은 사실 여름옷 겨울옷을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네.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탁탁탁탁 네, 아 그럼 자켓은 벗어야겠다. 근데 대충 다 해놓고 잔다. 전날 밤에 저는 좀 해놔요. 호영이는? 전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날 일어났을 때 땡기는 따라. 걸로. 근데 그렇게 양말 색깔까지 다 맞춰 입고. 가끔 소름 돋을 때가 있어. 저도. 특히 이렇게 그냥 빨리 이렇게 하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9801 하나님이. 얼마 전 압구정 닭갈비집에서 조건님을 봤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했어요. 아 닭갈비집 가셨어요? 네, 그 예. 압구정 그 로데오에 되게 유명한 오래된 닭갈비집 하나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갔는데 먹으러 갔는데 저를 뵀나 봐요. 예, 감사해요. 예. 3863님이 조건 씨 우리 아들 4살 때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반려견들이랑 같이 산책하다가 우리 아들이랑 사진 찍어 두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너무 반가워요. 여전히 멀리서 응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9살이 되었어요. 아이고. 뭐 이제 5년 전에. 어머나, 그렇구나. 그래 우리 조건 씨가 키우는 반려견들 몇 명 몇 네. 마리죠? 아 가가 비버 페리 돈나 해서 네 마리인데 4마리. 제가 혼자 키우고 있는 반려견은 2마리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이렇게 있고 저는 예. 산책을 매일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360을 매일 하기 때문에 저를 그 산책하다가 거진다 마주치죠. 강아지들이 산책을 좋아하는구나. 네 왜냐면은 그 어르신들이 저희 강아지가 달리기 빠른 그 그레이하운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해야지, 그러니까, 에너지도 엄치고 그러니까 어른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동네 조건이 어머 조건이 고라니를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고라니를 봐야겠다고 막 아줌마들이 미치겠다. 밖에 막 나와 계신 거예요. 고라니 특이하다 그레이하운드인데 너무 웃겼어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구나. 어쩌면 네. 반려견도 조건 씨랑 똑 닮았어요. 맞아. 주인이랑 많이 닮았어요. 목도 진짜. 길고. 근데 나는 진짜 특이한데 우리 준이는 산책을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 네. 산책하고 나서 너무 시켜서 애가 스트레스를 받나?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 시키는 것 때문에 그런가? 어떻게 산책을 싫어해? 네. 산책할까? 그럼 자기가 좋을 때는 막 뛰고 막 빨리 나가자 그러는데 그게 거의 연중 행사예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그러면은 산책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반려견들도 있긴 있대. 그러니까 있더라고. 있겠지 뭐. 네. 아 그래서 그게 난 너무 걱정돼서 시켜서 애가 스트레스를 받나? 어쩜 이럴까? 막 이러면서. 근데 워낙에 준이는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예, 예. 예. 맞아요. 유치원도 가고. 유치원 가고. 예. 거기서 걔가 또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다 하고 걔도 비즈니스를 하고 오는 애기 때문에 예.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 오면 피곤한 거 봐. 원래 유치원 한번 갔다 오면 뻗어요. 맞아요. 네. 그럼. 잠만 자요. 잠만. 자 이구 삼둘님이 2AM 활동이나 콘서트도 기다리고 있어요. 또 뭉칠 계획 없으신가요? 저희 또 뭉치죠. 그럼요. 영원해야지. 아 그럼. 예. 그럼요. 저희 뭐 은퇴한 건 아니니까. 예. 명곡이 얼마나 많아요. 올해도 뭐 계획된 스케줄은 뭐 몇 개 정도 있어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케이. 네. 기대할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조건 씨의 라이브를 들어볼게요. 어떤 곡? 저는 2AM 얘기 나와서 저희 데뷔 때 노래
네, 데뷔곡 이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좋아요. 그래요. 2AM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 노래도 한번 듣고 싶네요. 자,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후후! 예쁜 목걸이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지만 오, 난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지만 주머니에 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널 잡을 수가 있어 내 생활은 너에게 어울리질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줄 수 있는 게 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너는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행복하다고 늘 바래주지만 너는 더 바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예쁘고 좋은 것들 재밌고 멋진 일들 너도 분명히 하고 싶잖아 baby 내 곁에 있어주면 못하는 걸 알잖아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감사합니다. 아~ 와 진짜. 밖에서도 막 박수 치네요. 네. 조건 씨 이 노래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네. 아 이거지. 네. 정혜경 씨가 줄 수 없는 게 없지 않아요. 다 주고 계십니다. 유블리님이 네 명의 몫을 혼자 하네요. 이 노래밖에 없다지만 다 가졌어요 조건씨 아, 근데 네 명이서 부르는 걸 혼자 부르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럼 혼자 당연하지. 부르는 버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예, 2절 예. 후렴을 자른 버전 근데 진짜 조건씨 이제 다 가졌네요 에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아유 그럼요 예. 부족한 거 많죠 부족한 거 많죠 너무너무 많죠 일단은 뭐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라는 가사로 데뷔했을 때보다는 줄 수 있는 게 더 생기긴 했지만, 네, 했지만. 그래도 더 부족함을 네. 채우고 있는 구하나 육삼님이 읽어주세요. 아 연애도 안 하는데인가? 안 하는데. 네 안 하는데 지금 절절한 사랑을 하고 있는 기분이 돼요. 이 노래가 그렇죠.
최수민 씨가 아 감성 터진다 이거지 이거지 새벽 감성 이거지 PAM 이거지 이영은 씨가 네 조건님 그냥 말할 때랑 노래할 때랑 목소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네요 감성은 누구지? 하고 보라 켰다가 조건 씨랑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강효빈 씨가 아 맞다 조건 씨 가수였지 어머 예능인인 줄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까먹을 때 있잖아 너무 잘하니까 있죠. 맞아 아 그래 노래할 때 보면 오 그래 저를 씨도, 예. 개그맨으로 아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 발라드를 부르면 앞에 관객분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는데 이러면 그랬던 시절이 생각나요 예. 그러니까 호영 씨도 이제 맨날 이러고 이제 방송하다가 가끔 이제 공연 같은 거 보면 아 그래 뮤지컬 배우였지 너무 존재감이 있는 배우지 맞아요.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최선 씨가 두 분이 생각하는 친한 사이의 기준은 뭔가요? 참고로 저는 남편 흉 보는 사이면 진짜 친한 거예요. 나의 치부를 다 말한 거나 다름 없어서요. 남편 흉 보는 사이면 진짜 친한 거다. 그렇죠. 친한 거죠. 그치 근데 사실 또 매너로 괜히 네. 남편 흉 같은 거 보면서 자랑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인간은 맨날 낚시 가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미안한지 무슨 이번에 백 하나 가져왔더라고. 그렇죠. 내가 집안에 혼자서 명품이지만 뭐 이런 거. 맞아. 두 분 어떤 사이가 진짜 친한 거예요? 글쎄요. 저희도 뭐 아까 이제 권희 씨가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앞에서 울어도 내가 울어도 그게 별로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아. 아, 그렇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집에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거. 누가 왔다고 막 부산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정적이 흘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저도 그냥 공감해요. 저쪽에 있거나 말거나. 근데 왜 조금 이러면 괜히 막 이거 먹을래 막 여기 앉아 막 이러고 그래도 뭐 그냥 반바지 입었으면 스커트라도 입고 긴 바지라도 입고 막 이러지 않고. 맞아요. 그냥 널브러져 있을 수 있는. 편하게. 반바지 바람으로 뭐 늘어난 티셔츠로 막 그렇게 한 거. 맞아요. 네. 자 광고 듣고요. 아 짱유 씨가 오랜만에 집에 있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김호영 씨 조건 씨 두 분 조합 와우 평소 텐션 높으신 분들이라 조합이 궁금했는데 이제야 라디오를 틀다니 너무 아쉬워요 다음 주에도 꼭 들어야겠어요 들었어요 어떡해요 어떡하죠 다음 주에 조건 씨는 안 나와요 어머 어떡해요 졸지에 제가 너무 죄송하게 됐어요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조건 씨 모셨거든요. 이번 이거를 다시 듣기로 들으셔야죠. 예. 다시 듣기로 보시면 되겠다 진짜. 왜냐하면 4월 16일 날 멋진 콘서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4월 16일 콘서트에서 보시면 많이 와주세요. 네. 자 우리 조건 씨 오랜만이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 호영 형이랑도 정말 오래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둘이 라디오 하는 것도 처음인데 역시나 너무 편안하고 재밌었고 또 누나랑도 정말 저희 오랜 인연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집에 놀러 온 듯한 느낌으로 편하게 했고 진짜 저희 그 선아 누나랑 호영 형이랑 저랑 저 뮤지컬 갈라 콘서트 16일 날 하니까 많은 분들 맞아요. 네, 티켓팅 성공해서 와주시길 바랄게요. 네, 관심 가져주시고 바로 4월 16일 딱 하루래요. 일요일 딱 하루 더 컬러즈 공연 네 선물은 최파타 선곡표 게시판에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세요. 꼭 확인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인 2매에 4분. 4분. 그러니까 네. 8매. 그렇죠. 그러니까 4분께 드리는 거예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죠. 네, 네. 예, 뭐 혼자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4분께 두 장씩. 4월 16일 더 컬러즈 공연 성공리에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빨리 자리가 없을 것 같아. 빨리 캐치해야죠. 자 그리고 우리 김호영의 호이쇼 들으면서 우리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